분명히 무속인 선생님들 중에서는 불리는 무당도 있고 못 불리는 무당도 있어요. 자, 일반인이 쉽게 설명하자면 유명해서 손님이 많으신 분명히 선생님도 계시고 아니면은 정말 뭐 유명하지도 않고 손님도 없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두런 이런 두 케이스에 좀 어떻게 보면 특징이 있을까요? 특징 이런 거죠. 일단은 불리는 보살님들은 그만큼 엄청난 기도도 할 것이고 엄청난 공부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요즘 시국에 보면 진짜 무당들 진짜 많아요. 그죠 매니저님? 네. 엄청 많죠. 근데 신기만 있으면 선생님 이런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아우 신꿈이네. 아우 신받아야 되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신내림을 해준단 말이지. 네. 그러다 보니 무당들이 신꿈만 하면 뭐든지 끝나는 줄 알고 다 신내림을 했는데 신내림을 하다 보니 신내림을 해놓고 딱 보니까 먹고 사는 게 안 돼.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신내림만 해놓고 식당이나 노래방이나 그런 데 간단 말이지. 그러면 못 불려 먹겠지. 그죠? 불릴 수 있는 사주가 있고 이렇게 이제 못 불릴 수 있는 사주가 있는데 신기만 있고 사주에 신의 온기가 요만큼만 있어도 선생님들이 신내림을 하라고 하니 그렇게 해서들 다들 신내림을 해. 그러나 시작은 인맥이 있으니까는 어떻게 이렇게 이제 먹고 갈란가 몰라. 인맥은 오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떻게 이렇게 이제 살아왔는지 웬만큼 알다 보니까 그냥 이제 짓거려. 짓거리면 다 그게 이렇게 맞단 말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딱 끊어지면 손님이 없어. 입소문이 안 나니까 손님이 없단 말이지. 그러면은 어떻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근데 신의 길을 가면서 불리려고 하는 분들은 오로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만 의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내림을 했을 시에는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선생님한테는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돼.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신의 공부도 하고 이 신의 길에서는 할 일이 너무 많아. 진짜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신의 길을 와서 아침 10시 11시에 일어나가지고 할아버지 옥수 발언하고 못 불려 먹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일찍 일어나서 옥수 공양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 신의 영이 와야 돼. 신의 영이 안 뜨면 어떤 손님이 와도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 점사가 잘 나와야 되는데. 어떤 손님이 와도 아무것도 안 나와버리면은 그 손님들이 왔다 갔다가 아우 진짜 못 보네? 이러고 간단 말이지.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 그러면은 분명히 불려먹어. 근데 저는 솔직히 어떻게 들었냐면 신내림을 해주는 신어머니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그렇게 했거든요. 조금 앞전에 얘기했지 내가. 네. 신기만 있으면 신내림을 한다. 네. 그러니까 신기만 있으면 신내림을 한다. 우리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 신내림해야 돼. 보통 아니야 직성들. 근데 그런데 와서 신내림을 하냐. 그 사람이 정말로 신의 길을 가서 불려 먹을 수 있는 사주인지를 알아야 되고 어떤 신령님들이 어떤 원력을 가지고 오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선생님 눈으로 비춰요. 보여요.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신내림을 한단 말이지. 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잘 불리려면 솔직히 어떻게 해야 돼요? 헛던 짓 하지 마라. 어떤 짓? 노름하지 마라. 바람 피지 마라. 술 미친 사람처럼 먹지 마라. 딱 그 다음에 오로지 그냥 일심으로 할아버지한테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빌어야 돼. 일심으로 기도해야 돼. 그밖에 없어. 일심으로. 명심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